만날 텐데. 자, 오늘은 크러쉬가 만날 텐데를 하러 오는데 의뢰받은 요리는 된장 소고기전골. 그게 사실 그때 밀키트였잖아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 끓여봤고요. 재료 사서 해물파전을 해달라서 이제 해물파전을 준비를 했고 이제 부치면 되고, 그 다음에 밖에 보시면 배추전 맛있었잖아요. 얼마 전에 그 아줌마가 밀가루 하루 숙성한다라서 저도 밀가루랑 감자전분이랑 부침개가루랑 이렇게 잘 섞어가지고 반죽 만들어서 하루 냉장고에 뒀더니 진짜 밀가루 군내가 안 나고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그때 얘기했잖아요. 이걸 싸서 먹으면 맛있다고. 맛있는 젓갈에다가 싸서 먹일 생각입니다. 자, 이제 파전을 부쳐야겠네요. 어서와. 안녕하세요, 형님. 어, 뭐야? 아, 이거 한약을 갖고. 쌍화탕인데 한약 안 드세요, 형님? 어, 안 아, 진짜요? 땡큐, 땡큐, 고마워. 야, 맞아. 일단 이쪽에 앉을까? 아, 이쪽에, 네. 햇볕을 받으면 더 잘생겨 보이는데. 앉아있어. 네. 맛있는 냄새. 야, 이거 타이밍 맞춘다고. 와, 원했던 해물파전. 와, 해물파전 진짜 좋아해요. 다행이다. 와, 야, 너가 오늘 형이랑 술 대결하러 온다 그래가지고 너무 긴장되는 거야. 아, 진짜요? 아, 농담이다. 너는 술 모델이라며. 아, 네. 저 제임슨. 어, 어딨어? 위스키. 어, 넣어놨어? 탄산수? 네. 다 좋습니다. 네가 제조하시고. 예. 나는? 나도 잔은 똑같이 맞춰야지. 아, 내 술이 빨리 나와야 되는데. 아, 형 술 내거든 내년에. 아, 진짜요? 어떤? 막걸리랑 소주. 오. 아, 괜찮아, 괜찮아. 난 모델이 아니니까. 야, 음악을. 네. 아니, 얘가 전곡을 다 보내줬어. 요리하면서 한 바퀴 반 들었는데. 아, 진짜요? 좋다. 어, 감사합니다. 멋있다. 감사합니다. 네가 다 쓴 거야? 네. 어떤 느낌이었어요? 아니, 또 저번 음악이랑 또 다르고. 아, 진짜? 저번이랑 또 다르고. 뭐 네가 좋아하는 멜로디 라인들은 분명히 있는 것 같은데. 맞아요, 맞아요. 어, 네. 와, 되게 팝.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이런 팝스타가 있구나 싶어서. 아, 감사합니다. 또 멋있어. 너가 더 잘 됐으면 좋겠어. 그래서 차은우보다 너가 인기가 더 많아서. 차은우요? 어. 그래서 어린애들이 아이돌 말고 아, 곡 써가갖고 어, 크러쉬처럼 되고 싶다라는 오... 애들이 생겼으면 좋겠어. 아니, 네. 아이돌은 좋지만 너무 많고 다 아이돌만 하고 싶어 하니까. 그쵸. 아, 아티스트가 돼서 아이돌이랑 사귀면 되는구나. 그런 방법이 있구나라고 이렇게. 오... 어. 자, 하여튼 축하한다. 네, 감사합니다. 자, 먹어볼까? 어, 네. 와. 아, 너 내 먹을 텐데 보니? 보죠, 당연히. 얼마 전에 배추전 먹은 거 혹시 봤어? 최근에. 어? 아니요. 아니, 하여튼 경상도 음식인데. 네. 그 아줌마가 이렇게 반죽을 하루 숙성시키라더라고. 야. 내가 볼 때 그냥 먹든 얘 찍든인데. 네. 와, 또 형님 요리를 제가 직접 이렇게. 아. 안동집보다 맛있습니다. 이모한테 미안하네. 그리고 네. 얘에다가 얘를 얹어서 네. 이 젓갈을 좀 넣고. 오. 이게 왜 그 짜줘도 쌈 싸 먹잖아. 그쵸. 튀김을 쌈 싸 먹으면 맛있거든. 어. 그럼 이거 넣어 주려고 아침부터. 아, 감사합니다. 젓갈 담그신 거예요? 내가 무슨 강순의 어머님이니? 아, 저는 진짜 궁금했던 게 형은 해장을 이제 보통 좀 어떤 식으로 하시는지. 넌 뭘로 해? 저는 국물을 먹긴 하는데 또 이게 아무래도 위가 다 완전히 박살이 나 있는 상태일 테니까 오히려 안 먹으려고 좀 하는 것 같긴 해요. 그래, 물 먹고 자는 게 짱이야 사실. 그쵸. 근데 어릴 때는 다 그렇지 않나? 다 시기가 있었던 것 같아. 짬뽕을 회장할 시기, 네. 평양냉면으로 회장하는 시기, 막 어, 겨우 가서 네. 미안해 주세요 하면서
국물 먹고. 그러다가 짜장면, 이렇게 기름진 것 쪽으로 해장할 때도 있었고, 햄버거 쪽, 피자 쪽으로 해장할 때도 있었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 나이가 됐어. 그래서 나는 정확한 룰 같은 거 없는 것 같고, 네. 그냥 최대한 이온 음료나 물 먹고, 더 자는 게 최고지. 네. 아, 근데 요즘에는,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숙취가 좀 오래 가가지고, 그게 좀 걱정이에요. 너 아직 몇 살이지? 32살입니다. 아. 32살에 벌써 그렇게 되면. 아, 진짜 거의 하루를 숙취로 고생을 하더라고요. 나는 30대 초반은 안 그랬거든. 그래서, 아, 지금 무슨 말 하는 거지 했는데, 이제, 반나절? 그러니까 진짜 끝까지 먹으면, 그 다음날 펑션이 잘 안 되고. 선배들이 얘기하는 게 그게 이제 이틀이 되고. 3일이 되고. 그러다가 한 번 먹으면 일주일 쉬어야 되는 나이가 되면. 와. 이제, 화장을 할까, 어디 묻힐까. 아니야, 아니야. 좋다, 근데. 술도 뭐 잘 먹고. 네. 이거 먹어봐도 돼요? 아, 그럼, 그럼. 먹어줘요. 제가 해물을 진짜 좋아해가지고. 야, 이거 다 생물이야. 그냥 막 찢어서 그냥 먹어. 나 가위로 잘라줄까? 그냥 엄마라고 생각하고 손으로 잘라줄게. 이 딱 집에 처음 들어왔을 때 뭔가 느낌이 약간 본 집에 온 것 같은 그런 편안함과 그래서 온화함과 후배 가수가 나한테 한약을 사올 줄은 몰랐다. 옛날에 팬들이 막 선물로 10전 대보탕 이런 거 막 나이 들면 한 달 해갖고 에이 그러면 가수 그만해야지 했는데 내가 이제 그런 나이가 됐구나. 와 먹겠습니다. 굿. 네, 너무 맛있어요. 다행이다. 맨하탄들 화사하고 하정우 형하고 정화 누나. 정화 누나를 했는데 하정우 형은 어쨌건 얘기는 너무 재밌는데 네. 음식 리액션은 이렇게 막 형이기도 하고 남자니까. 근데 화사랑 정화 누나 막 진짜 막 와, 막 짱 맛있어 해주니까 너무 좋았는데 네. 남자라서 어떤가 했는데 되게 리액션이 좋은데? 아 근데 진짜 맛있어요. 저 근데 진짜 아예 어제 밤부터 금식하고 야, 왔어. 나이스 나이스. 할 얘기도 많고 물어볼 것도 많고 일단 편하게 그냥 네. 일단 내 거 나온다고 얘기 들어갔고 네. 왜 나온다고 한 거야? 일단 형이랑 좀 허심탄회한 대화들을 제가 좀 조언을 구하고 싶은 게 좀 많았었어요, 사실은. 저는 어쨌든 형을 이제 롤모델로 삼고 대한민국에서 남자 솔로 가수로서 뭔가 이렇게 아, 정말로. 그래서 갑자기? 진짜로. 그래서 제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좀 사회생활을 많이 늘었는데. 아, 저는 정말 어렸을 때부터 뭔가 노래하는 것도 너무 좋아하고 항상 1번이었어요. 저는 사랑하는 일을 정말 좋아하고요. 바람 그대 그 앨범도 정말 좋아하고. 그래, 고민 얘기하고 하자. 나도 너 궁금한 거 물어볼게. 네. 그리고 앨범 좋아. 아, 감사합니다. 아니, 되게 맞아, 앨범을 내야 돼. 싱글, 그렇게 싱글싱글 하다가 지금 생각에는 또 싱글 시장도 아닌 거인 것 같아. 너무 섭섭하잖아. 내가 얼마 전에 하나를 내고 나얼 형이 또 이렇게 방송 나오는 거 싫어하니까 아무것도 네. 홍보도 못하고 그래서 미안하더라고 마음적으로. 네. 그리고 아 앨범을 내야 되는구나 가수는. 오늘 또 네 거 들으면서 생각했어. 그래야 내가 하고 싶은 얘기가 저는 이게 하고 싶은 얘기예요 해야 되는데 저는 하고 끝나니까 근데 얘는 하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까지 다 있는 거야. 네. 그게 되게 느껴져서 좋았어. 그러니까 사실은 앨범이 이번에 어떻게 하다 보니까 19곡이 됐거든요. 어떻게 보면 요즘에는 타이틀곡 이외의 수록곡들은 사랑을 많이 못 받게 되는 경우들이 사실 많은데 사치지. 네. 근데 팬들을 위한 거지. 진짜. 네네, 진짜. 자기를 위한. 맞아요. 그래서 좀 그런 약간 스스로에 대한 약간 욕심 조금 더 나아가서 약간 거의 객기 수준이긴 한데 그러니까 대견하다. 그러니까 그게 되게 좋았어 나는. 그러니까 앨범을 안 내도 되는데 크잖아. 두 곡씩 내도 되고 두 곡씩 내면 다섯 번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맞아요 맞아요. 게임을. 근데 열 곡을 한 방에 끝내야 되는 게 약간
아티스트가 항상 고민하는. 네. 그리고 예를 들어, 아니, 그러니까 너 정도면 내도 돼. 그러니까 너 같은 애가 내야 돼. 아, 혹은 나도 냈었어야 되지. 신인은 그렇게 못하지. 그쵸. 그러면 회사가 거덜나지. 그죠. 혹은 너처럼 자기 곡을 다 쓰는 애가 아니면 네. 회사는 정말 거덜나는 건데 너네 회사가 그걸 또 인정해주고 네가 열심히 쓰고. 네. 타이틀곡이 여러 개라며. 그건 이제 내가 하는 얘기랑 또 다른 얘기야. 너는 돈이 있는 거야. 내가 얘기하는 건 난 타이틀곡 여러 개 못해. 아. 그게 돈이 얼마야. 그쵸. 아, 또 갑자기 궁금한 건데 이거는 저도 이거 싸영한테도 여쭤봤었던 건데 최초 처음에 딱 공연 콘서트 하셨을 때 기분이 어떠셨었어요? 글쎄 첫 경험이 어땠는지는 사실 지금 딱 기억이 안 나. 그냥 되게 넓다였던 것 같고 네. 네 공연이랑은 다르게 내 공연은 그 많은 사람이 다 조용히 하고 있는 거잖아. 그래서 더 약간 현실감이 없다랄까? 아, 근데 형님도 긴장을 하세요? 나는 콘서트는 별로 긴장을 그쵸? 안 해. 저는 방송은 너무너무 긴장하고. 아, 저는 형 공연 이렇게 다 찾아보고 했을 때 뭔가 전혀 긴장을 안 하시는 것 같아서 그것도 근데 행복하지 공연은. 오, 저는 너무 긴장돼요. 막 실수할까 봐. 둘째 날도 그래? 둘째 날도. 워낙에 쫄보여가지고 또 막 그런 것도 궁금했어요. 뭔가 공연 전에 막 좀 그래도 긴장을 푸는 노하우라던가. 난 항상 그냥 난 노래쟁이니까 네. 그냥 가사에 집중하려고만 해. 노래는 정답은 없는 것 같아. 왠지 내가 술을 더 먹고 내가 인터뷰 당하는 기분이 들어. 이거는 뭘까? 아, 저 최고의 수비는 공격이라고 지금. 어, 감사합니다. 야, 이건 진짜 사실 넌 위스키 좋아해 원래? 아, 좋아하죠. 나는 이 위스키가 되게 힘들거든. 얘는 정말 나는 모델이 아니니까. 네. 넌 아무 말도 하지 마. 네, 저 아무 말도 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좀 깡패 같다 그래야 되나? 그러니까 되게 강렬하고 우리나라는 약간 양주 그러면 우와 양주 소주 위에 뭐 위에 양주 약간 이런 게 있잖아. 소주가 제일 서민 맥주가 좀 더 돈 있으면. 그게 아니잖아. 왜냐면 외국 사람한테 양주는 양주가 소주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착각을 불러일으키는 어 양주 아니 이거는 거의 소주급이야. 그러니까 되게 서민적이고. 근데 이미지가 좀 멋있고 좀 잘 어울리는 것 같기도 하고. 아 진짜요? 근데 나는 성격은 깡패지만 내가 나랑은 안 어울리는 것 같아. 사실 내가 돈 내고 먹어본 적은 없어. 한번 먹어볼게요 한 입만. 네. 야, 이거 이렇게 프랑스랑 섞으니까 괜찮네. 괜찮죠? 아일랜드랑 프랑스랑 섞으니까. 너 이거 이런 식으로 형이랑 하고 있었던 거야? 얍삽하게? 먹어보자. 뱃사람 술이야, 뱃사람 술. 진짜로. 몸 아플 때. 아! 아, 진짜. 아, 좀 낫다. 왜냐면 이게 또 MZ분 젊은 분들이 하이볼로 이렇게 먹는 거 되게 좋아하시니까. 넌 좋아하니? 저는 사실 하이볼. 아직 나는 일본 일을 많이 해가지고 이제 아는데 혼자 있을 때 하이볼 먹진 않지. 그렇죠. 그냥 위스키를 먹지. 언더락으로. 근데 하이볼 가게에 가든지 일본에 일을 하러 가면 아 이런 맛으로 먹는 거구나. 오, 근데 그건 있었어요. 일본 가서 하이볼의 매력에 좀 빠졌던 게 보통 하이볼 생각하면은 위스키랑 뭐 토닉 워터. 우리나라에서 일반적으로 근데 그냥 경탄산수지. 경탄산수로 그렇지. 가니까 그게 근데 처음에는 어 뭐야 이랬다가 약간 평양냉면 마냥. 아 그렇지. 약간 오 잘한다. 이게 토닉이랑 이런 단맛이 들어가면 그 다음날 머리가 깨지면서 이제 맞아요. 그리고 술꾼은 많이 못 먹고. 맞아요 맞아요. 근데 이거는 그냥 위스키를 그냥 묽게 한 거일 뿐이잖아.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위스키쟁이들은 왜 이걸 묽게 해서 먹지? 근데 아 자동으로 물을 많이 먹게 되고 네. 식기는 닮아 있는데. 안주를 덜 먹게 되고 맞아요 맞아요. 그 다음에 숙취가 없고 왜 물을 많이 먹으니까 배도 덜 부르고 아 하이볼이 이런 매력이구나. 네 그런 거지. 어우 아 야 진짜 괜찮은 거지. 야 이거 너무 매력적이지 않냐? 너무 맛있어요. 배추전 먹어본 적 있어? 처음 먹어봐요 저. 그지? 네 이게 경상도 음식이야. 아 이게 무도 이렇게 해서 먹어. 오 이게 그럼 지금 튀김 옷을 입힌 거예요? 아니면 그러니까 찹쌀?
아니 아니야. 예전에는 그래서 너무 아저씨 같다. 그러니까 얘가 쌍화탕 사오지. 예전에 우리 엄마한테 물어보니까 그냥 밀가루랑 소금으로만 했대. 그래도 맛있어. 배추가 다니까. 근데 형 굴도 들어있어요? 어. 디테일. 철이잖아. 아, 굴 철이구나. 오늘 생물을 그냥 뿌려서 굽거든? 사전은? 이제 활동 시작하는데 뭐 걸릴까봐 더 뜨거운 물에 데쳐서 물 안 나오게 쫙 했다. 아, 감사합니다. 아, 근데 저 진짜로 원래 엄청 소식하는 하거든요. 위가 크질 않아갖고 진짜 너무 맛있어. 물 위에서 먹지 마. 전골은 먹어야지. 아, 그쵸 그쵸. 전골은 근데 또 이제 국물이니까. 그래서 이번 타이틀곡 제목은 뭐야? 흠칫이라는 노래인데 메인 타이틀은 사실은 그 전작의 이제 그 러시아워라는 노래는 좀 90s의 그런 펑키한 뭔가 그런 것들을 좀 추구를 했었다면 이번에는 에리어를 2000년대로 끌어올려서 그 당시 때 되게 뭔가 막 힙합 아예 사운드도 있고 뭐 팀벌랜드나 막 퍼렐이나 이런 사람들의 사운드도 거기에 있고 그리고 진짜 팝 아예 그냥 막 엔싱크 같은 팝적인 그런 장치들도 있고 그 팀벌레이크도 있네. 그쵸, 팀벌레이크도 있고 그런 거를 제가 한번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처음에 딱 했다가 이 음악을 또 들었을 때 오, 몸을 또 가만히 못 두겠는 거예요. 그래서 또 막 나름대로 또 춤도 막 연습하고 춤을 춰야 되는구나 너는. 아니 원래는 그렇게 춤 욕심이 없었는데 근데 이렇게 리듬이 있는 블랙뮤직 작곡하는 사람들은 춤을 잘 추는 사람이 엄청 엄청 많아. 미국도 작곡가들이 다 네. 다 약간 힙합씬에서 있다가 아 리듬도 좀 찍어볼까 하다가 맞아요. 춤추다가 음악하는 사람도 많고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되게 자연스러운 일인 건 거지. 그 뭔가 그루브랑 바운스가 그냥 내재가 돼 있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몸이 반응하니까 몸으로 곡도 몸으로 쓰니까 사람들이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경험들을 작업하면서 되게 했었어요. 그냥 그 흠칫이란 노래의 처음 시작도 약간 막 비트박스로 그냥 그러니까 막 이렇게 막 하다가 오 이게 뭐지 하다가 이제 딱 이게 발전이 된 건데 그래서 재밌는 것 같아요. 넌 데뷔가 언제지? 저는 이제 12년 됐어요. 아 11년 네 11년 2012년. 원래는 제가 막 이렇게 노래를 막 잘 하는 것도 아니고 노래를 할 생각은 없었는데 곡을 이제 처음에 이제 막 주기 시작했거든요. 곡을 이제 어쨌든 저는 처음에는 꿈이 작곡가였어가지고 곡을 주다가 아 이거 가이드가 필요할 것 같다. 이 편곡이 되어 있는 곳에 멜로디가 있어야 될 것 같다 그래가지고 제가 노래를 거기다 가이드를 하기 시작했는데 그걸 너무 다들 좋아해 주시는 거예요. 이거 노래를 그냥 누구 피처링 하지 말고 그냥 너가 해라.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미국에 딱 너 같은 그런 다큐멘터리 넷플릭스 있었는데. 진짜요? 누구지? 그 카니 웨스트? 카니 웨스트인 것 같아. 아... 카니의 초반에. 네. 지금은 너도 이상해지는 건 아니지? 아니요, 아니요. 작곡가인데 랩을 너무 잘 쓰고. 맞아요, 맞아요. 카니에도 처음 그 다큐 보면 엄청 자기가 헛을 해가지고 여기저기 찾아가고 어디... 근데 자신감은 있는데 맞아요 근데 저는 자신감은 없었어요 솔직히 그게 좀 다른데 그 사람은 당신들 지금 내 노래 안 사는 거 후회할 거라고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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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경우가 있다니까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점점 뭔가 제 앨범도 내게 되고 많은 진짜 막 선배님들도 연락을 주시고 이렇게 돼서 저는 운이 근데 진짜 아니야 그게 딱 되게 한국의 바람직한 대답이긴 한데 근데 넌 되게 매력 있는 보컬이고 노래를 되게 맛있게 하고 그 네가 프로듀서니까 네가 맛있지 않으면 네가 못 내는 거야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잘 되는 거야 그러니까 잘못된 제작자를 만나거나 잘못된 작곡가를 만나거나 이럴 일 없는 건 거지 그거는 네가 전달하고 싶은 대로 전달하는 거잖아 맞습니다 진짜 근데 그게 분리돼 있던 나 같은 사람에게는 난 이게 아닌데 힘이 없을 때 작곡가가 원하는 대로 되던가 근데 어쨌건 프로듀서는 자기가 원하는 걸 내는 거니까 너가 내고 싶은 음악을 하는 거지 제가 어저께 또 어떤 좀 신기한 거를 봤는데 막 이제 아 조금씩 먹네 아
자, 이게 얼만큼 줄어가는지를 확인하는 소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일단 막걸리 750 끝냈고요. 좋습니다. 네. 어떻게 아이리쉬 술 한번 같이 가죠? 한번 같이 가주시면 안 될까요? 그지, 너 약간 좀 뱃사람. 근데 나는 지금 막걸리 깔아놨는데 지금. 뱃고동이 한번 들려야 될 것 같은데. 제임슨, 너의 세상을 넓혀봐. 오케이, 이런 식으로 나오겠다. 나는 그럼 나는 아 진짜 웃긴다. 제임슨, 아이리쉬 위스키, 너의 세상을 넓혀봐. 제임슨. 오케이, 제임슨이 자기 세상을 넓히는 동안 나는 모델이 아니니까 뭘로 할까. 아니야, 아니, 이렇게까지 안 가도 돼. 아 근데 형 약간 캐스크 되게 좋아하시나 봐요. 아니야, 다 선물 받은 거야. 형은 사실은 위스키가 거꾸로 네. 그렇게까지 좋아하지 않아. 난 소주, 막걸리, 맥주, 와인 1부 1부인데 거의. 자. 그럼 형 약간 맥주 좋아하세요? 소주 좋아하세요? 소맥 좋아하세요? 나는 맥주랑 소주를 되게 좋아하고 네. 소맥을 별로 안 좋아해. 난 소주를 먹고 맥주를 먹어. 그러니까 같은 양을 먹어야죠 하면 같은 양을 먹을게. 그럼 소맥을 네가 타면 그 소주를 짠 해서 넌 소맥을 쫙 먹잖아. 그럼 난 소주를 먹고 맥주를 이렇게 먹어. 체이서로. 그게 훨씬 빨리 취하고. 저는 소주만 먹는 게 조금 힘들어서. 아 그럴 수 있어. 난 맥주 맛도 좋아하고 소주 맛도 좋아하거든. 네. 근데 소맥을 만들면 맛이 없어. 아 진짜요? 그리고 음식이랑 그게 더 잘 어울려. 페어링이. 왜냐면 소주 안주잖아 대부분 소맥 먹을 때. 그렇죠. 맥주 안주랑 소맥은 잘 안 먹어. 대부분 소주 안주에 소맥을 먹는데 그 다음에 소주를 먹고 싶은데 소맥을 먹으면 뭔가 아쉬운 거야. 그러니까 그래서 소주를 크 먹고 맥주를 상대한테 미안하니까 나도 맥주를 먹을게. 그게 되게 이상적인. 참 대단한 얘기한다. 진짜 진지하게. 야 근데 사실 내가 너 이거 먹는 거 난 더 다른 거 먹을 수 있어 놀리려고 억지로 한 거지만 네. 발베니는 하이볼은 사실 잘 안 어울린다. 그쵸. 그러니까 이게 참 신기한 건 거야. 얘는 그냥 언더락으로 언더락이라 먹든 그냥 스트레이트가 좋지. 옛날에 동여병이 이건 되게 재밌는 얘기예요. 동여병이 한마디로 뭘 얘기하는 걸 되게 잘하잖아. 순발력으로. 종신형이 예능을 들어오기 전에 네. 종신형은 정말 예능을 좋아하고 음악 프로 하나도 안 보고 계속 예능 프로만 보고 있었거든. 네. 종신형을 한마디로 정의한 모양이니까 동여병이 형은 재테크에 관심이 촐락이 많은 목사님 같다고. 근데 그게 너무 웃겨. 근데 정말 급작스럽게 물어본 건데 그러니까 발라드쟁이가 음악을 안 하고 계속 뭔가 근데 그거를 형이 그걸 빗대서 정말 몇 초 만에 와 거의 래퍼의 어떤 그런 메타포를 가지고 계신 그런 시기였는데 그때 동해병한테 발렌타인 30년이랑 그러면 조니 워커 블루랑의 차이는 뭐야? 그랬더니 딱 먹으면 코에서부터 30년 이라고 한대. 딱 이해되지. 네. 그럼 블루는 딱 먹으면 블루 이렇게 쏘는 거 없이 블루 그래서 동여병이 와 근데 진짜 그 비유가 표현의 귀재지. 와 그러니까 약간 더 오일리하다 그래야 되나 이렇게 네. 더 점도가 있는 느낌의 그러니까 묽은 스르륵 넘어가는 블루와 탁 싸 네. 하면서 향이 쫙 쏘는 30년의 차이 이러면서 제임슨 어떻게 표현할 것 같아? 약간 저는 프리미어 리그 같아요. 그 영국의 축구 그 잉글리시. 잘한다. 해봐봐. 네. 모델이 얼만큼 열심히 하는지. 그 영국의 프리미어 리그를 보면 굉장히 그 서포터즈 팬분들이 격정적이에요. 우통 다 벗고 있고. 그렇지. 우리 팀을 막. 뭔가 그 서포터즈들이 팀을 응원하기 위해서 마시는 술 같은 느낌? 그래, 아일랜드인의 어떤 그런 네, 느낌. 네. 야, 근데 잘한다. 내가 국민차 티커 모델이야? 근데 내가 마이바 약간 네. 이태리 명품 람보르기니를 막 열라 자랑한 다음에 자랑해보라고 한 건데 그건 절대 지면 안 되지. 당연히 차이가 있지. 발렌타인 30년이랑 조니어크 블루 너무 가격 차이가 나는데 이해의 매력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지금 너무 잘한 것 같아. 약간 그 저력과
서민의 어떤 뜨거움인 거야, 얘는. 그, 왜냐면 프리미어리그 또 역사가 엄청 기니까. 이 제임슨 지금 역사 300년이 지금 넘었는데. 알았어, 이 새끼, 알았어. 네, 네. 제임슨, 너의 세상을 펼쳐봐. 죄송합니다. 야, 내가 한마디로 제임슨 표현해 줄게. 네네. 아, 조금만 더 진하게 해줄래? 이거. 네. 너 계속 이런 식으로 먹을 거야? 오케이, 됐어. 아! 아, 탈 걸렸어. 어떻게 해야 되지? 아, 좀 낫다. 이런 매력? 이렇게 사람을 탁 쳐주면서? 이게 요즘은 저도 누구한테 들었는데 어떤 광고를 할 때 메소드가 무조건 들어가야 된대요. 아, 그럼. 그냥 뭐 이렇게, 제임슨?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제임스 다 풀렸어. 목이 막혔던 게. 목이 막혔던 아이고. 아무튼 모르겠어요. 제임슨 쪽도 그렇고 크러쉬 팬도 그렇고 다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크러쉬를 모델로 한 광고주가 생각이 있어서 이렇게까지 열심히 이렇게 이슈를 사랑하고 좋아하는 건 난 좋은 일인 것 같고 크러쉬 같은 고급 이미지랑 딱 잘 붙고 이런 스토리텔링이 필요한 맞아요. 한국 사람에게는 자, 전골을 내올게. 와. 아, 그 전에 이걸 좀 먹자, 너. 예. 그래도 다행히 내가 좀 연해지고, 네가 몸 안 좋은 사람 오줌 색깔로 좀 변했어. 그물을 어서. 아이고. 이 진짜 약자가 쓰는 그, 알지? 이렇게. 하나도 안 주는 강자들은 보통 이렇게 먹거든요. 이렇게 기도를 열어야. 아, 그럼 기도를 한번 열어볼게요. 내일 뭐 있니? 내일 콘서트 미팅이. 아유. 그 실내 체육관 콘서트 미팅. 국수전 걸 해올 때까지 원샷. 제가 사실 여태까지 살면서 이 시간에 술을 이렇게 많이 마신 적이 처음이긴 합니다. 근데 오늘 다행히 막 해가 짱짱하고 이런 날씨가 아니라 조금 우중충한 날씨라서 너무 분위기도 좋네요. 진짜 크러쉬가 주문한 된장 국수 전골. 와, 이거는 만두는 네. 심지어 만포맛 국수 가서 사왔어. 와, 내가 만두를 빚을 시간은 없고 후배를 맛있게 먹이겠다는. 아, 정말 너무 드셔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제임스 내는 만두 전골이지. 만두 전. 와. 굿. 와. 오. 리액션 좋은데? 오. 형님 이렇게. 오. 반려동물은 별로. 너 강아지 있잖아. 네. 아니 우리는 우리 현수가 우리 매니저가 네. 비숑을 키우다가 애를 낳았고 네 마리를 낳아서 아... 한 마리는 우리 내 조카한테 주고 한 마리는 공연하는 친구한테 주고 두 마리는 지가 키워 세 마리 키워 한국 정기적으로 만나 작연 괜찮으세요? 산책 따로따로 말도 안 돼 좋은 견주다 그러면 형 약간 아, 너무 인터뷰어. 너무 인터뷰어인가? 아, 저 궁금한 게 너무 많았어가지고. 아, 그거 다 먹으면 대답해 줄게. 네. 그리고 좀 먹고 얘기해. 몸이 좋아지지? 네. 이것이 제임슨의 힘인가? 외로움은 어떻게 채우세요? 그만해 미친 새끼. 넌 안 외롭다 이거구나. 아, 아니, 그건 아닌데.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자꾸 30대 딱 되면서 이제
이런 거 먹으면 땀이 나더라고요. 원래 안 그래? 그러면서 이제 손수건을 목 뒤에 이렇게. 아, 그래 이렇게 닦다가 네. 아이고 우리 후배 한 잔 줘야지 하면서 그 수건을 이렇게 닦아. 아니 저 같이 작업하는 형이 있는데 원래 이제 믹스 엔지니어 하시는 형님인데 저랑 10살 차이거든요. 근데 진짜 그 형님은 밥을 드실 때마다 이제 땀을 너무 이렇게 육수를 너무 흘리셔가지고 아 왜 이래 막 이랬었는데 오 제가 그렇게 된 거예요. 나기 시작하면 나기 시작했어. 나기 시작했지. 자동으로. 이제 흘리기 시작하잖아. 네. 끝난 거예요, 그럼 이제. 끝난 거예요. 덕바지. 아, 맛있어? 나 맛있게 먹으니까 너무 좋다. 너무 맛있어요, 진짜로. 와. 아우. 아유, 저 술밖에 못 먹는 바보. 야, 오늘은 진짜 장수랑 제임슨이 진짜 좋아하는 방송이다, 이거. 진짜. 내년에 재술 나옵니다. 제가 정리할 겁니다, 진짜. 이제 내가 궁금한 걸 물어볼게, 드디어. 네. 너무 시대가 변해버린 거야. 그러니까 너가 32이랬구나. 나보다 위에는 항상 선후배가 같이 놀았어. 음악에 어떤 괴리가 없었어. 뭐 아이돌, 이제 네. R&B, 힙합 씬 이렇게 따로따로가 된 지가 네. 이제 꽤 돼서 난 후배들이 약간 선배 그러니까 꼰대 같은 멘트가 아니라 아... 챙겨야 돼서 챙기는 게 아니라 네가 성시경 형 음악을 좋아했다고 얘기해 주니까 입시곡도 했고 네. 그럼 네가 나한테 연락해 주기를 바랄 수밖에 없는 게 선배라고. 아 다행히 형은 그나마 아직 못 나가진 않지만 아... 결국 나이가 들면 점점 이제 내려가는 길을 걷게 되잖아. 그럴 때 후배한테 연락을 하면 싫어하잖아. 그럼 연락을 못해 선배는. 뭐 예를 들어 누가 핫하니까 뭘 하자는 못해 선배는 원래. 저는 그냥 정말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형의 트리뷰트를 할 자신도 있을 정도로 형의 음악을 진짜 좋아하는 사람. 나 죽은 다음에 트리뷰트는. 아 죄송합니다. 네. 자꾸 네. 한약 갖고 오지 말고 연락을 하라고 이 새끼야. 아니 근데 저 한약은 진짜로. 아니 무슨 트리뷰트로 가. 살아있구만. 무슨 리스펙트의 완전 의미인 거죠. 그것은 리스펙트. 제가 진짜 여기에 먹을 텐데 만날 텐데 나온 사람들 중에 형 노래 제일 많이 알아. 오케이 답으로 나는 네 음악이 되게 좋고 너가 프로듀싱한 음악들이 되게 사랑스럽고 좋아서 아... 나도 팬이라 네가 나를 가수로 생각하고 이런 노래를 시키고 싶다를 당하고 싶다는 되게 이상한 얘기를 하는 거니까. 아... 신기한 거는 저의 보컬 프레이즈에 형이 다 있어요. 이거는 진짜 부정할 수 없어요. 왜냐면 형 노래를 너무 많이 연습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정말 표현하고 싶은 그 비브라토에는 형 DNA가 다 있어요. 아... 적대인가? 아니, 진짜로. 너무 좋은 일이고 너가 좋아하는 90년대의 블랙뮤직이라는 게 네. 난 그보다 더 위도 들었지만 딱 내 시절의 초중고니까 내 세대 음악이랑 네가 좋아했던 옛날 음악이 같은 거니까 한번 음악 얘기하면 술 한 먹자. 아 너무 좋아요 저는. 난 크러쉬 음악을 되게 잘 불러낼 자신이 있어. 와... 아, 그러니까 너랑 나랑 한 번씩은 내 노래 네가 하고 네 노래 내가 하는 걸 한번 해보자. 그래서 두 곡을 내는 거예요. 어 둘이 같이? 같이. 인터뷰하러 다니고? 인터뷰하러 다니고. 와 그거를 근데, 지금 그냥. 근데 난 아이돌 여자친구가 없는 걸. 오케이 해보자. 난 좋아. 근데 저는 이걸로 형 내년에 축가 콘서트 하실 때 게스트 가고. 어 좋다. 네. 좋다. 그래도 되죠? 그럼. 네. 너 콘서트 할 때 게스트 불러. 네. 이번 연말에. 네. 아 진짜로? 난 뭐 공연 준비밖에 없는데. 아직 안 정해져 있는데 진짜로. 아, 필요하면 불러. 필요하면. 녹화 돼 있는 거죠? 편집권은 우리한테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일단 우리 시경이 형님이 해주신다고 하셨으니까 생각해보자. 진짜 그건 되게 좋을 것 같아. 네. 근데 난 둘이 같이라고 생각 안 했는데 갑자기 네가 같이 내자 그래서. 네, 저는 준비됐습니다. 넌 곡이 지금 너무 많으니까 나 지금 또 생각해봐야 되고. 아, 저는 왜냐면 이제 와가지고 형이랑 저 그랜드 피아노 앞에서 하면 되죠. 그래, 한번 오늘 취해서 한번 해보자 일단은. 좋습니다. 난 네가 내 방송을 찾아준 거와 음식을 너무 맛있게 먹어준 거와 그리고 접대를 잘하는 사람이 됐다는 게 너무 좋지. 자, 흠칫? 흠칫? 11월 며칠 열매? 14일. 졸라 잘 됐으면 좋겠다, 진짜. 만날 텐데 거짓말은 사랑하던 가슴